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.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요 촬영지가 옛 부산시장 관사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. 기존에 잘 알려진 명소들 외에 부산 원도심 등의 미디어 콘텐츠의 인기를 등에 업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.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옛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대저택, 황령산 자락에 위치한 옛 부산시장 관사입니다. 오거돈 전 시장 사태 뒤 가끔 간부회의 등이 열리던 곳이 요즘 떠들썩합니다.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저택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. 이곳 부산시장 옛 관사는 이미 2004년도부터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꾸준히 찾아온 곳인데요. 이 드라마의 흥행 이후 그 방문객 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. 최근 두달 동안 8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는데 지난 2021년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. 아, 저 휴가 내고 지금 드라마 방영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놀러 와봤어요. 실제로 보니까 엄청 너무 더큰 거예요. 드라마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등극한 것입니다. 여러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. 저희들은 그 시설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난해 칸 영화제에 진출한 영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, 헌트 등에 나온 부산의 원도심 거리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잘 알려진 동부산 권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촬영 지점들이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. 올해에도 세 편의 작품이 부산 촬영을 확정 지은 가운데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들이 부산 관광의 한 축이 될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상욱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